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이재명의 멘탈이 정말 이상하다 하는 것은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닙니다. 자신의 주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 5명 가까이 나오더라도 이게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 사람과 관계없는 일이다. 뭐 이렇게 말하고. 그 가운데 김문기 씨가 반인날에는 아예 산타 복장을 하고 부부가 함께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정말 비정하다. 이런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 사건, 대장동, 백현동 뭐 이런 사건에 대해서도 자기는 모르는 일이고 밑에 사람들이 책임진 일이다. 대장동은 유동규, 뭐 백현동도 날 잘 모른다. 그는 김임숙 씨가 알아서 한 일이다. 그런데 지금 김임숙도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이 정진산도 구속돼 있고 이러니까 정진산이 아니죠. 김용이 구속돼 있고 이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철저하게 자기가 책임져야 할 일을 다른 사람 밑에 사람에게 전가해버리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 자체를 떠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한 일들을 나는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그래서 국민들을 보면 이재명은 정말 멘탈이 어떨까 뜬 사람인가 그래서 섬찟하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또 그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젯밤에 심야에 이재명의 공천을 발표하면서 비명계가 대거 탈락했습니다. 거기에는 김한정, 윤영찬, 강병원, 전춘숙, 전해숙, 박관호 여기는 보면 핵심적인 비명계 인물들입니다. 원내대표였던 박관홍도 들어있고 윤영찬도 들어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줄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친명 인사들이 비명계를 겨냥해가지고 이게 출마했다 하는 논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놓고 정말 이재명은 어젯밤에는 참으로 놀란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란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당원의 당이고 국민이 바로 당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경선을 통해서 증명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야 역시 진명이 비명들을 의도적으로 다 학살시켰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거꾸로 그게 아니라 야 우리 당은 정말 건강한 당이야 국민의 당이야 아 이렇게 현역을 물리치고 이렇게 보면은 당이 정말 잘하고 있어 이렇게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보면 정말 이재명은 섬찟하다. 그래서 얼마 전에 김대중 조선일보 전 주필은 이재명은 아주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무서운 사람이다. 본인이 금연고시를 해가지고 그리고 변호사 자격을 따고 그 다음에 대장동 여기 말하자면은 성남시장부터 해가지고 지사까지 하고 야당의 대선 후보까지 올라오는데 계속 행진을 해왔습니다. 떨어지놓고도 그 다음에 야당 대표가 돼가지고 그것도 제1당 180도 가까이 되는 야당 제1당이 되고 배치도 달고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갈 것을 감옥에 안 가고 오히려 자신에 대해서 표중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검찰을 공격하고 재판부를 향해서 압박하는 이런 걸 보고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한민국 역사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이재명은 그걸 증명으로 다듯이 이렇게 자기 반대파들에 대해서는 무차별 공천 학살을 했다는 비판에 쏟아지는데 이걸 놓고 어제는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 민주당에 참으로 훌륭한 놀랄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보면 이재명의 멘탈, 이재명의 정신 상태가 어떻는지 정말 섬뜩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6일 밤 발표에서 이제 4차, 5차, 6차 경선 결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비명계 의원들이 줄줄이 지금 경선에 오르지 못하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친명 인사들이 비명계 의원들을 겨냥해가지고 골라서 거기 낙하산 자객 출마했다. 이런 논란이 있던 지역군데 아니라 다를까 대부분이 지금 친명계는 당선되고 비명계는 탈락한 것. 그래서 이걸 놓고 이재명은 유능하고 좋은 국회의원님들께서 국회의원님들께서 참으로 가슴 아프지만 경쟁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탈락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들은 변화를 원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다시 공천 갈등이 불거진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인물들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 달라고 하지 않나 또 갈등이니 내용이니 뭐 누구 편이니 또 누구 편이니 아니니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정말로 옳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재명은 그야말로 연기도 너무나 잘하는 것 같아요. 연기도 너무나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은 이재명은 뭐 이 권향엽이라고 해서 부인 김혜경의 수행 비서했던 사람. 그런데 그게 논란이 벌어지고 이 수행 비서했던 사람을 그것도 호남 지역에서 여성 전략 공천 지우다. 아니 희한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현역 의원이 권향엽보다 두 배나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는데 거기를 컷오프시키고 단수 공천을 했습니다. 이게 민주당 안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야 이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이 김혜경을 위한 공천이다. 사천이다. 이렇게 비판 쏟아지니까 하도 못된 나중에는 이거를 다시 경선하기로 했다는 것. 경선하기로 해도 또 쇼를 한 것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경선. 그거 다 요식 절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권향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비서가 아니다. 뭐 사적으로 모른다. 이렇게 잡아대다가 지금 권향엽 페이스북에 김혜경의 활동 사진들이 쫙 이렇게 올라온 걸 보고 이게 따라다니면서 찍은 사진이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하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너무나 거짓말을 잘한다. 이러니까 여기 모이드는 사람들도 뭐 범죄 의혹이 많은 사람도 감옥에 갈 사람 이런 사람들만 줄줄이 모이드는 그야말로 여기가 뭐라 그럴까요? 정당이 아니라 패거리 같은 범죄자들의 패거리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든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 지금 우리는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비서가 아니다 했는데 전부 다 거짓말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동안 대장동도 김문기 모른다. 뭐 윤석열 관련해서 지난번에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도 그것도 부산저축은행에서 윤석열 검사가 봐줬지 않았냐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 게이트로 원만하셨던 게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하는 말은 보면은 정말 우리 국민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이래도 되나? 대한민국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정치판에 나서도 되나? 배치를 달아도 되나? 대선 후보가 돼도 되나? 야당 대표가 돼도 되나? 이런 사람이 시장하고 치선을 했다 하니까 얼마나 우리 사회 정치가 썩었을. 그러니까 다시 리뷰를 해보니까 대장동, 백현동 곳곳에서 이재명과 관련해서 이런 사람들이 뭐 갑자기 의혹의 죽음을 당한다든지 이런 걸 보니까 정말 놀랄만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친명과 비명만 있나? 공천 혁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아픔을 마치 심각한 분열이다. 내용 갈등인 것처럼 과장하고 포장했지만 어제 경선 과정을 보시면 국민들께서 민주당 공천이 시스템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입이 쫙 벌어지는 겁니다. 입이 쫙 벌어집니다. 그러니 이재명은 이 말이 말로 해서 안 통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내용을 좀 아는 사람들은 이재명은 똑같은 대화를 해도 통역을 해도 통역이 안 되는 똑같은 한국 사람이 말하는데 이재명은 뭐 소련 말로 러시아 말로 하는지 중국 말로 하는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또 같은 공간에 살고 있어도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생각이 다른 사람들, 생활 양식이 다른 사람들, 꿈꾸는게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나중에 함께 있으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질까. 검찰이 오늘 대통령 기록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지금 다시 재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울산시장 개입에는 기본적으로 문재인과 그리고 인종섭과 조국이 개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이런 사람들 다 빼고 기소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재기수사를 내렸습니다. 기수사라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상고기관에서 수사가 미진하니까 이 부분에 다시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임종석과 조국에 대한 수사를 할 때도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를 할 때도 그때 기소를 했는데 그 당시에 임종석과 조국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강하게 의심이 든다 그렇게 하면서도 증거를 찾지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놨습니다. 요게 그때 검사들이 많은 압박을 받았을 것이다. 임종석과 조국은 기본적으로 친문 세력들이고 그 수사를 했던 세력들도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못해 임종석과 조국을 빼고 기소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강한 의심이 든다라고 그렇게 수사 기록지에 적어놓은 것도 앞으로는 세상이 바뀌면 꼭 수사를 해달라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한 것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조국과 임종석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받게 되고 오늘 대통령 기록관물 여기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관련 자료 증거들이 대통령 기록물로 가 있는데 이걸 지금 본격적으로 수사를 한다는 겁니다. 임종석과 조국, 특히 조국은 정당을 만들고 지금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겠다 이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아주 급박을 당하고 멸문지화를 당하고 아무 죄도 없는데 검찰 독재 정부에 의해서 마치 피해를 본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러자 지금 검찰이 그동안 수사를 한다 안 한다 이 검찰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되고 난 이후에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너무나 눈치를 보고 있고 또 언론 관련해서도 눈치를 보고 있어서 그동안 가짜뉴스를 만들었던 서울의 소리나 더 탐사 여기도 제대로 된 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는데 그게 지금 이 검찰이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건데 그러나 너무나 많은 압박 말하자면은 조국과 임종석이 많은 범죄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 하는 우파 진영에서 이를 여론이 비등하니까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울산시장 선거는 무엇보다도 문재인을 정점으로 해서 거기에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그리고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이 세 사람을 빼면 이 수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동원됐던 사람들이 대통령 비서실에 한 8개 부서에서 핵심 인원들이 나왔고 거기에 민정수석실에 있는 사람들도 가담하고 개입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형절 반부패 비서관이나 백원호 씨나 다 민정수석실인데 어떻게 조국과 임종석이 모르고 그리고 문재인이 허락 없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문재인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시장에 대해서 갑자기 압수수색을 하고 마치 큰 피의자가 된 것처럼 이렇게 중계방송을 하면서 수사를 했는데 나중에 혐의가 없음 이렇게 놓은 겁니다.
이게 조작됐고, 그래서 성권력으로 자기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공공수사 2부는 오늘 충남 세종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의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 내 8개 부서가 지난 2018년도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송초로의 당선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야당 후보였던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지시했던 이른바 하명수사 혐의와 민주당 내 경쟁 후보에게 다른 자리를 제안하면서 경선 포기를 유도해서 후보 매수한 혐의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함께 경쟁했던 민주당의 또 다른 사람에게 뭐 오사카 어디 일본의 고베 이런 식으로 총영사 자리를 놓고 흥정하는 듯 그렇게 해서 송초로를 당선시키고 송초로에게 또 공약까지도 개발해줬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났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 일어났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폭발할 거다 하는 겁니다. 검찰은 당초에 임종석과 조국 그리고 이광철 등도 수사했지만 2021년 4월 달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청와대의 협조가 없었고 그리고 추미애가 수사팀에 대해서 이른바 학살 인사 등이 일어난 뒤였습니다. 당시 검찰은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증거나 정황이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이렇게 적은 것도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아래에서 이렇게 검찰이 나머지 양심의 소리를 적어놨다는 겁니다. 지난해 11월 달에 이 사건으로 기소된 12명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 황운하, 뭐 송초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여기와 관련해서 거의 대부분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조국과 그리고 임종석 문재인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밑에 꼬리만 다 자르고 몸통 그리고 머리는 그대로 두겠다는 의지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서울고검은 1심 선고 두 달 뒤인 지난 1월 달에 세 사람에 대해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지금 재기수사 대상이 된 것은 지금 임종석과 그리고 조국 이광철입니다. 문재인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욕을 먹고 있는 이유도 자신이 과거에 계속 승진을 할 때 그게 문재인 체제였으니 그래서 눈치 보고 지금 수사를 하지 않는다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울산 선거뿐만 아니라 이재명 사건 또 문재인 관련되어 있는 사건 가운데서도 뭐 이게 통계 조작이라든지 또 탈원전이라든지 또 탈북자들을 강제로 북송했다든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제대로 처벌한 게 없습니다. 이재명도 마찬가지. 그러니 수사는 흉기만 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은 임기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 9월까지는 임기를 지켜줘야 하기 때문에 원래 검찰총장 물러가라 이 우파 진영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지금 새로운 법무부 장관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여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여기가 지금 이원석하고 선후배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그 집을 내라 비판이 쏟아지고 있으니까 지금 몸을 사리고 극도로 있다는 거. 이 검찰이 과거에 문재인이 칼을 마구 휘둘렀던 말하자면은 적폐 몰이할 때 그때는 얼마나 심하게 수사를 했습니까? 너무나 대조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서울고검은 1심 선고 두 달 뒤에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고 다시 서울고검은 기존 수사 기록과 공판 기록과 그리고 최근에 1심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하명 수사와 그리고 후보 매수 이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서울고검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도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검찰이 냄새만 맡아도 이 수사를 하는 조직이 검찰인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딱 잘라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임박하니까 또 이렇게 수사를 하는 척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선거가 임박해서 진작 이렇게 수사를 해야지. 어쨌든 지금 이 수사가 시작되면 탄력이 붙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검사들이 파고들면 조국과 임종석의 구속은 불가피해졌다.